8월 17일 서대문 청소년센터에서 워터붐. 축제 진행 워터존, 타파존, 힐링존 체험으로 청소년의 여름을 시원하게 물들이다.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박수정 기자. 서울시 유스데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힐링 여름 축제 워터붐이 지난 8월 17일 서대문 청소년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. 이번 축제에서는 수중 스포츠 대결, 물총 게임, 슬리퍼 컬링 등 게임 이벤트가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여름철 더위를 잊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. 특히 수중 스포츠 대결을 팀 게임으로 진행해 큰 인기를 끌며 참가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. 또한 고민해소 마음약국과 나만의 DIY 만들기 체험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해 청소년들이 고민을 내려놓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. 이번 축제는 청소년센터의 청소년들이 기획과 운영을 맡아 더위 미가 있었다. 축제에 참가한 청소년은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물에 흠뻑 젖을 수 있어 스트레스가 날아갔다는 참여 소감을 남겼고, 청소년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원정, 14세, 양은 앞으로도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청소년들이 뛰놀고 즐기며 마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센터에 제안해 많은 청소년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. 시립 서대문 청소년센터는 서대문 청소년 행복발전소라는 비전으로 청소년의 참여 권리, 진로 탐색과 경험, 건강한 여가, 세계 시민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. 더불어 평생교육, 문화예술 및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있다. 웹사이트 http://www.펀천318.5어 케야